인천시 남동구가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으로 분리수거의 제2의 혁명을 시도합니다. 유네스코가 인천을 내년도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한 가운데 인천시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3월 10일 민트TV 뉴스 시작합니다. 지구의 바다에는 쓰레기들이 모여서 형성한 쓰레기 섬이 75만 개나 있고 그중에는 한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쓰레기 처리 문제는 해가 갈수록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인천시 남동구는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를 남촌 도림동 상일빌라에 설치하고 시연회 및 무단투기 현 실태에 관한 사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 명이 참석하여 공동관리소를 활용한 재활용 분리수거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또한 구 관계자가 상황극을 활용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등 기존의 지루한 행사 형식에서 벗어나 재미있게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동관리소란 소규모 공동주택의 자체 거주지역 안에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가능품을 공동으로 24시간 자유롭게 배출할 수 있는 소규모 집하시설을 말합니다. 공동관리소를 통해 쓰레기의 상시 배출로 주민의 편리성이 제고되고 분리수거의 정착과 무단투기를 해소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상일빌라 안이 지저분한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상일빌라가 더욱더 깨끗해지고 또 재활용 분리수거를 함으로써 앞으로 그 자원 재활용에 크게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동관리소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거주자의 50%가 동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분리수거의 제2의 혁명으로 불리는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사업의 정착은 환경재앙을 극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성장을 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 지난해 7월 인천시는 2015년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됐습니다. 세계 책의 수도란 유네스코가 2001년부터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인 4월 23일을 기념해 매년 선정하는 기념도시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세계 책의 수도 추진의 기본 방향과 성공 전략을 마련하고자 인천시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천시는 공청회에 참석한 도서관 및 출판 관계자, 일반 시민, 전문가들로부터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사업 연구 용역에 반영해 사업의 기본 방향과 성공 전략을 세울 방침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는 세계 책의 수도로서 교육 문화 도시를 구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 국민 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천시의 성인 연평균 독서량은 8.9권이고 하루 평균 책 읽는 시간은 30.6분이라고 합니다. 구석에 쌓아놓았던 책이 있다면 오늘은 그 책을 펼쳐들고 세계 책의 수도 시민의 위상에 걸맞는 독서가가 되보는 건 어떨까요?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북콘서트가 14일 하늘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의 저자 박재동 씨의 특강과 독서 릴레이, 시 낭송회, 공연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립박물관에서 3월 9일부터 11월 9일까지 매달 둘째 주 일요일에 상설음악회 박물관으로 떠나는 음악여행이 진행됩니다. 본 음악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9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과 귀촌에 관심 있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제5기 귀농귀촌대학 교육생 90명을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14일까지이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 나비공원의 누적 관람객이 이달 중순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나비공원은 지난 2009년 인천시 부평구가 장수산 일원에 18헥타르 규모로 설치한 생태학습장입니다. 인천의 대표적 명산인 계양산 진입로가 새 옷을 입고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도폭이 확장되고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을 정비하는 한편 녹지대를 확장하여 보행자 중심의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